안녕하세요. 도안글씨입니다. 패러럴 펜으로 작문 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완성할 전각체 3개와 평각체 그리고 프리스타일체입니다. 정말 다양한 서체가 가능하지요. 신수기모님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세로로 쓰는 전각체에 이 문장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로줄은 일정하지 않고 똑바르지 않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패러럴 펜이 지면과 닿는 각도를 달리해 가면서 글씨의 가로폭을 불규칙적으로 써주세요. 글씨가 완성되면 타원형 모양으로 외곽 라인을 그리시되 펜촉의 각도를 달리해 굵기가 불규칙적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전각체 엽서가 완성되었습니다. 민달팽이 김민재 작가님의 글입니다. 지나가버린 아쉬운 2020년 12월과 앞으로 있을 행운과 설렘의 달을 기대하며 써보았습니다. 역시 세로로 쓰는 전각체입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해지는 느낌으로 패러럴 펜의 촉의 각도를 조절해가며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글씨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글씨체로 써주세요. 다만 사각립의 패러럴 펜으로 글씨의 두께만 잘 다뤄주신다면 전각체를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두께가 불규칙한 외곽 라인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세로로 쓴 두 번째 전각체 엽서도 완성되었습니다. 최대호 작가님의 글을 옮겨봅니다. 강조하고 싶은 글자를 좀 더 크게 해서 나중에 그릴 외곽 라인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시작 5와 행복의 복을 강조하겠습니다. 모든 글씨들은 빈 공간 사이사이로 끼워 맞춘 듯한 짜임새로 구성해 주세요. 각 글씨의 가로 세로 폭은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글씨를 따라 불규칙한 아웃라인을 그려주세요. 세 번째 전각체 엽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패러럴 펜의 사각립 전체를 이용해 가로폭과 세로폭을 두껍게 쓰는 평각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펜촉을 90도로 해서 가로선을 180도로 유지해서 세로선을 쓰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짧은 문구들을 임팩트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서체이지요. 평각체로 완성된 엽서입니다. 역시 최대호 작가님의 신작 내 걱정은 내가 할게의 일부 내용 중 정말로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야를 프리스타일체로 써보겠습니다. 원래 프리스타일체는 큰 붓으로 끊지 않고 한 번에 쓰는 서체입니다. 패러럴 펜의 딱딱한 느낌이 아닌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쓰되 펜을 떼지 않고 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도 펜촉의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해 두께를 표현해야겠지요. 패러럴 펜으로 쓴 프리스타일체 엽서도 완성했습니다. 패러럴 펜을 활용한
정각체, 평각체, 그리고 프리스타일체를 쓰는 방법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으셨죠? 이렇듯 다양한 서체가 가능한 패러럴 펜으로 예쁜 엽서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